나 레드루비. 내 소개를 시작하지.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 난 퍼플이라고 해. 내 취미는 버려진 물건들을 수집하는 거야. 이건 내 봄을 이루. 이건 이유네. 이것도 아니고 잠깐만. 여기 있다. 대체 뭐야 너? 이 쓰레기 눈뚱. 아까는 내가 나만 생각했던 것 같아. 너도 오늘 나 때문에 자기소개 망친 거지. 미안해 레드. 뭐 그랬지. 사과 받아줄게. 퍼플 공주? 이건 버블잼 조각이에요. 이게 버블잼이구나. 진짜 멋져. 자기소개는 망쳤지만 버블잼을 얻었어. 게다가 저 친구도 생겼으니 출발이 좋은데? 그러게. 자기소개만 잘했으면 완벽했을 텐데. 벌써 학교 방송 시간이네. 방송? 어? 아! 좋은 생각 있어! 어디 가는 거야? 블루다스쿨의 새 학기가 시작된 오늘! 벌써 집에 갈 시간이 됐어. 꺼! 카메라 꺼! 나가라고! 얘들아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난 퍼플스타야! 얜 내 친구 레드루비! 뭐하는 거야 저기! 학교는 진짜 재밌어! 친구를 만날 수 있게 해주잖아! 모두들 앞으로 잘 지내보자! 뭐야? 자는 거야? 아유, 내가 못 살아. 뭐야? 블루비 나타났는데 넌 잠이 와? 블루! 됐어. 어차피 일 레드 공주님 혼자서도 충분하거든. 하트콘, 시간을 멈춰줘. 버블 타임 스탑! 버블버블 하트 체인지! 역시 레드 공주는 여왕 후기자로서 선색이 없군. 저게 뭐지? 얜 왜 이러고 있어? 일어나 봐. 아침이야? 저게 뭐야? 얘들아 괜찮아. 뭘 보는? 상자? 혹시 저게... 우와... 보물상자야! 어디? 우와. 어머? 이 거울 속에 나 좀 봐! 더 예뻐 보여! 이렇게 향긋한 머피는 처음이야! 못 참겠어...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아름다워. 이거 좀 봐. 얘들아, 빅뉴스야. 우리 블루다 섬에서 가장 예쁜 학생으로 레드가 뽑혔어. 당연한 거지만 진짜 멋지다. 완벽한 레드. 정말 부럽다. 짜잔! 레드다! 레드 최고! 그래 그래. 원래도 예뻤지만 이 거울을 가진 뒤로 더 예뻐졌어. 정말 최고의 보물이야.
최면이 깊어질수록 악몽을 꾸게 될 테지. 악몽에서 깨어나면 이미 버블잼은 이 손 안에 있을 것이다. 레드 최고야! 난 진짜 예뻐. 제일 못생긴 학생으로 뽑히겠는데? 뭐라고? 아니, 안돼! 내 미모가! 좋은 아침 친구들. 그나저나 그 얘기 들었어? 요즘 전교생이 다 한다는 블루톡. 다들 알지? 알지 알지. 사진을 올려서 별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블루톡 스타가 되잖아. 맞아. 바로 그 블루톡 스타가 이번 주에 우리 학교에서 나왔대. 아! 정말 멋지지 않아? 잘생겼다. 야, 요! 체크라! 저거 봐! 데니가 1등상으로 받은 최신 스마트폰이야! 체크라! 나도 신상품 갖고 싶어. 내가 제일 먼저 올릴 거지롱. 얜 뭐야? 1등은 무조건 내 거라고! 이렇게 되면 최후의 방법을 써야겠어. 안녕. 그럼 신상품은 레드가 받는 거야? 야, 너! 뭐야 진짜? 너 제정신이야? 레드! 이건 반칙이지! 아! 이 나이때 찍으면 어떡해! 우린 진짜 고생해가며 도전하고 있는데! 그보다 정체를 드러내면 어떡해요! 난 진정한 내 모습을 찍었을 뿐이야. 잘 봐! 얼굴만 나온 거잖아. 정체를 드러낸 건 아니거든. 정체만 안 들키면 된다 이거지.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정정당당하려면 조건이 똑같아야지. 그렇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그래야 조금이라도 빨리 끝나지. 마을 곳곳에서 봉사하면 스티커를 받을 수 있어요. 두 명이 한 팀이 돼서 스티커를 많이 모은 팀이 봉사왕이 된답니다. 네! 레오, 어? 나랑 같이 할래? 나야 좋지! 어? 네가 끼어들어서 그린이 가버렸잖아! 뭐? 네 열정이 부족해서겠지! 맞아! 그리고 너도 나 방해했거든! 가자, 오렌지! 저런 품이 없는 애들은 두고 우리 둘이 하자! 알았어, 내 파트너! 자... 감사합니다! 레드, 넌 오늘도 예쁘구나. 오렌지, 초록불엔 깃발을 내렸어야지. 하지만 네가 안 내리길래. 뭐? 답답해. 이거 잘 됐군. 팀을 이루면 힘을 합칠까 걱정했는데 이런 꼴이라니. 조금만 방해해도 서로를 미워하겠구나. 네? 앵무새요? 알렉스는 내 유일한 가족이야. 제발 찾아다오. 난 새 무서운데. 이게 마지막 스티커라고. 걱정 마세요.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아니요,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못생긴 새다. 좋았어.
새가 날아갔잖아. 뭐라고? 알렉스! 예상보다 빨리 스티커를 다 모았어. 고마워, 레오. 뭘, 파트너를 잘 만난 덕분이지. 가자. 너 때문이야! 네가 겁쟁이라서 나한테 방해만 됐다고. 넌 아무것도 안 하고 시키기만 했으면서. 어차피 우린 경쟁자였지. 팀은 무슨.